편리합니다. 네, KB증권이죠. 네, 2만원 해외주식 쿠폰 문자 왔고요. 왜 온지는 저도 모릅니다. 네, 가족계좌 포함해서 3개 받았고요. 일부 안온 것도 있는데 타겟팅인 것 같은데, 네, 꽤 많이 줬죠. 네, 2만원짜리 3개면은. 최근에 해외주식 거래 이벤트 23만원 쿠폰 주는 것도 다른 증권사에 갔으면 당일날 터졌겠죠. 당일날 터지고 안 준다고, 네, 못 준다고 공지 올리고 그랬을 텐데. 네, KB증권은 그래도, 네, 대인배죠, 사실상. 네, 그거를 한 2, 3일 더 연장하고,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주겠다. 꽤 많은 마케팅 비용이 소모됐을 텐데, 네, 웬만하면 KB 쓰는 걸로, 앞으로. 한전이나 뭐 그런 수수료분만 좀 해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. 주간 주식, 주간 거래가 열린다고 하면 0.5원이면은 뭐 이해할 만하죠. 1달러당 0.5원이면. 근데 지금 현재 주간 주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간 일단 문자 내용은 이렇고요. 해외 주식 쿠폰이 2만 원이 왔다는 내용이고, 20만 원 이상 매수 시뭐 사용하면 된다니까 허들이 굉장히 낮죠. 20만 원 충분히 매수하면 되죠. 네, 매수하면 되죠. 매수 안할 이유도 없고. 매살 가능한 종목은, 네, 구독자분들이 보고, 네, 댓글로 달아주겠죠. 20만 원, 네, 적당히 찾아가지고. 뭐 지금 ETF들이 많이 막혀 있는데, 워낙 뭐 거래량이 많은 종목들 많으니까 호가도 좋고, 네, 그런 종목을 하면 되고요. 사용은, 네, 8일 동안이고, 네, 오후 5시에 보여준다고 합니다. 네, 17시 이후에 거래니까 뭐 저녁에 심심할 때, 네, 하면 될것 같고. 글로벌 원마켓 플러스 신청 계좌에서만, 네,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뭐 쿠폰을 먹여보면 나오겠지. 안 된다고, 된다 안 된다. 1588-6611에서 왔고, 스팸 문자 아니니까 잘들 확인을 해보고,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다는 듯,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